쿠팡이 채용 배제를 위한 명단을 만들어 관리해왔다는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지난 2월 MBC 보도 이후 쿠팡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노동인권단체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가 오늘 담당 경찰이 쿠팡 측 입장에 기운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MBC는 이른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쿠팡이 2017년부터 6년간 채용 배제를 위해 16,000여 명의 기피 인물 명단을 만들어 활용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의문은 사유 1이었습니다. 실제 근무했던 곳과 별도로 왜 하필 대구 1센터와 대구 2센터로 표기했을까? 비판 보도를 했던 기자들과 쿠팡 문제를 지적했던 대학생, 국회의원은 물론 알 수 없는 이유로 명단에 오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쿠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라며 악의적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 이후 노동인권단체로 꾸려진 쿠팡 대책위는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경찰 수사는 수사관 한 명이 쿠팡을 찾아가 30분간 방문 조사를 한 게 전부라고 대책위는 주장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명단은 사내 전산망에서 다운로드됐는데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는 없었다는 겁니다. 즉시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얼마든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개월이나 지나서야 현장을 방문했는데 쿠팡 대책위는 오늘 담당 경찰을 교체해달라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개인정보는 정당한 인사관리 방식이었다는 쿠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라고 동의했습니까?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데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의 정당한 업무이고 인사평가입니까? 경찰은 공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